사건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. 제주 애월읍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졌고 전주에선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. 안진우 기자입니다. 1톤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. 119 구조대원이 구겨진 운전석 문을 간신히 열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. 제주시 애월읍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. 목격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발생하면서 차량 전도된 걸 보고 저희 쪽으로 119 신고하신 거예요. 중앙선을 넘은 1톤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와 경찰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SUV 운전자가 숨지고 경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.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다행히 운전자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 10시 반쯤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강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도 불이 나 정비소 내부 차량과 시설 2개동 일부를 태웠습니다.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.